안녕하세요. 센스조어 강사 김민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우리 전소미가 드디어 솔로를 냈어요. 버스데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뒤로 돌아서 시작할 거예요. 뒤로 돌아서 8박자 기다려주신 후에 마지막 쯤에 슬쩍 뒤로 돌아서 노래가 나와요. 노래 소리 중에 하는 소리가 나요. 거기에 맞춰서 손을 따다다다 아 돌려서 잼잼 해주시면 돼요. 안에서 밖으로 돌려서 잼잼 해주시고요. 그대로 손 허리 한 다음에 어깨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상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쫙 뻗었다가 내릴 건데 이때 다리를 짠 하고 열어주시고 내려주세요. 그 상태로 손은 안으로 이렇게 한 번, 밖으로 이렇게 한 번 해줄 건데 이때 왼발부터 가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자리 잡아주시면 이제 전주가 끝나요. 자, 이제 1절 그대로 가사 시작할 건데요. 손은 이렇게 뻗어주시고 기본적으로 다리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듯이 가는 거를 기본으로 갈 겁니다. 그때 골반도 살짝 같이 움직여주시면서 손을 위로 인사 두 번 하고 나서 골반 한 번, 두 번 쳐주시고요. 그대로 안할래예요. 뻔한 인사는 안할래랑 가사에 맞춰서 레! 똑같이 걷는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로 오른발 나가면서 손을 접어서 손바닥이 안쪽으로 오게 해서 손목을 세 번 꺾어줄 건데요. 이때 골반도 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는 오른쪽을 볼 겁니다. 자, 그 상태로 가슴 롤 돌려줄 거예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다리는 똑같이 그냥 오른발, 왼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해줬으면은요, 이제 소미는 약간 제스처를 하고 백업 댄서분들은 춤을 추는데 우리 소미 파트처럼 해볼게요. 이 가사가 이해 못하면 이해한 척이라도 해! 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해 못하면의 손가락으로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척이라도 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살짝 상체 웨이브 줘서 탁! 한 번 더 탁! 쳐주시고요. 그대로 손을 노크하듯이 이렇게 밖으로 할 건데 이거를 하나, 둘 할 때 다리를 하나, 둘. 그 상태로 손을 이렇게 쭉 주먹을 다시 지어줄 때 상체를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손바닥을 겹쳐서 앞으로 안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려줄 건데 왼쪽 골반부터 무릎을 굽혀서 하나 다시 반대. 그 상태로 오른발 지금 들려있는 거를 이렇게 내리면서 웨이브를 살짝 해줄 거예요. 크게 할 필요 없이 팔꿈치 살짝 올리면서 웨이브 두 번 해주시고요. 오른발 나갈 때 손 올렸다가 내리고 가슴 두 번 치면 쳐줄 건데 이때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을 했으면요. 부채질 해줄 거예요. 부채질 두 번 해준 다음에 위로 훅 던져주시고요. 그대로 주먹을 쳐줄 건데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해서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발, 오른발 그대로 훅 귀엽게 반대로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V를 해줄 때 앞으로 짠! V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손은 내려주시고요. 약간 골반 오른쪽, 왼쪽 해줄 때 몸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꼬우면서 하나, 둘, 셋, 네 번 해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쭈르륵 가르쳐줄 거예요. 이때 왼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주시면은 파트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돌아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건데요. 우리 차렷하고 끝났어요. 그대로 손바닥 내렸다가 올릴 거예요. 손바닥이 부위에 다시 한번 내렸다가 작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팔꿈치를 열었다가 그대로 머리 옆에 손을 주시고 고개 왼쪽 오른쪽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박수를 칠 건데요.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총 네 번 칠 거예요. 이때는 몸을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서 무릎을 잡을 때 그때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주신 다음에 섹시해 보이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어깨를 흔들면서 네 걸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위아래 할 때 이번엔 박수가 아니고 주먹으로 그냥 쿵쿵 해주시면 돼요. 이때 오른발 왼발 하면서 다리 벌려주시고요. 오른손으로 골반 만지면서 옆으로 반대로 왼손으로 어깨 만지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포즈를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포즈 1번, 포즈 2번, 포즈 3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네 번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로요. 이제 노래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약간 느려지는 느낌인데 OK라는 가사가 메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왼쪽으로 간 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총 네 번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 내릴 건데 이때 그냥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몸을 쓸면서 여기도 풀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쓸고 싶은 대로 뭐 돌려도 되고요. 쓸고 싶은 대로 하면서 쿵쿵쿵쿵 뭐 가슴도 돌려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네 번 표현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오른손을 뻗어서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주시고요. 한 번 더 오케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오케이 오른쪽에서 내리고 왼쪽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흔들면서 자리 잡고 차렷 2 숫자 2 만들고 나서 몸 쓸어서 얼굴로 올라오시면은 대망의 하이라이트 파트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카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Room is like 이제 내 맘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뿌옇지는 월등 예전에 날 찾지마 baby 새로운 나를 다시 태어날 자리가 It's okay, okay 이기적이긴 하지만 어떡해 Hey, it's okay, okay I'm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you on my birthday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파트인데요. 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거를 가슴으로 올려서 쿵 한번 내려주시고 다리를 짠 벌리면서 손 이렇게 열어주셔서 손을 그때 이거 이렇게 쭉 올려줄 거예요. 이대로 쿵, 아, 아, 아 약간 옆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머리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 하면서 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손 위로 짠!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발을 쭉 돌려서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한 번, 두 번 찔러줄 거예요. 찍어줄 거예요. 이때 하나, 둘, 몸 자연스럽게 옆으로 갈 때 골반 살짝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손을 안으로 이렇게 감아서 발을 들어주세요. 그대로 찍을 때 한 번은 입으로, 오른손이에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서 찍을 때 이번엔 아래로. 그대로 돌 때 손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깨 흔들면서 자리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shake it, shake it이라는 가사에 맞춰서 네 번 흔들어 준 다음에 차렷 들어서 줬다가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Oops 하는 가사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Oops 자유롭게 네 번 Oops 오른쪽으로 네 걸음 가주신 다음에 이번엔 또 왼쪽으로 네 걸음 Oops 둘, 세 번 한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에는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 내 맘대로 할래라는 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를 가르쳤다가 이렇게 쿵쿵 가지고 올 때 다리를 갔다가 다리는 골반은 딱 두 번 하는 게 아니냐 갔다가 머리 한번 쓸어주고 갔다가 머리 한번 쓸어주고 그대로 뒤로 돌아서 아무든 하나, 둘, 셋, 네 번 찔러주고요. 다섯, 뒤로 돌아서 포즈 해주시면은 1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ang, bang.